분해하다가 파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분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쪽은 말짱합니다. 이쪽은 말짱해요. 일단은 보드를 좀 보드 빼기가 힘들 것 같아. 일단 메인보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끼어가지고 모르겠어요. 어떻게 강하게도 안 뛰었을까?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가 여기가 이렇게 먹었어요. 케이스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. 케이스가 피면서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잘라버려. 어차피 케이스는 안쓸 거니까. 뭐가 이렇게 막 뭐가 묻었는데? 이런 데가 이상한데? 뭘 떨어뜨린 거지? 그래픽카드 외관은 말짱하네요. 뭐가 좀 묻어서 그렇지? 아, 3.0 또 빠졌어. 아, 이거 최근에 엄청 잘 빠지네요. 케이스 회사별로, 메인보드 회사별로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. 보드가 휘어 있긴 하거든요, 지금. 저기 나한 군데만 잘 풀면 될것 같네요. 오케이. 나사 다 풀었네. 아이씨. 지금 문제가 뭐냐면, 여기가 씹혔어요. 이렇게 이제 얘가 보드를 잡고 있잖아요. 아이온 실드가 또 있잖아요. 여기는 그냥 위로 안 빠지거든요. 양쪽에서 잡고 있어버리네. 저거를 필라고 하지 말고, 케이스를 휘어버릴까? 이쪽을 휘어서 아이온 실드를 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아, 됐다. 아, 간단했네, 생각보다. 이걸 빼고 하니까 됐습니다. 아, 이제 여기가 좀 파손이 됐어요. 여기 위쪽에, 여기가 까졌습니다. 근데 뭐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, 보니까. 보드가 많이 휘었다라는 느낌은 드네. 이렇게 와서 여기가 한번 볼록 된것 같아요. 요런 데가 휘긴 휘었습니다. 어우, 많이 휘었네. 보드가 좀 많이 휘었네요. 근데 이 정도 휜다고 안 되진 않을 겁니다. 지금 테스트를 돌려보고 있는데요. 다행히 구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케이스 교체하면 될것 같아요. 케이스는 DLX21 화이트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. 그걸로 진행할 거고요. 파워는 뭐 문제가 없겠죠. 파워만 뜯어가지고 다시 이식하면 될것 같습니다. 케이스는 이제 버리고요. 그러면 조립 다 해가지고요. 또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,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됐고요. 반대편 선정리는 이렇게 했습니다. 뭐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선정리할 것도 없죠. 고객님께서 CPU 쿨러 팬 RGB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팬을 바꿔달라고 하셨었는데, 이 쿨러 같은 경우는 팔라딘 EX예요. EX는 5V를 연결하지 않으면 오토 RGB로 작동을 합니다. 근데 또 팬을 바꾸자니 비용이 추가되잖아요. 그런데 마침 이 보드에 5V 단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RGB 퓨전을 통해서
색깔을 바꾸거나 끌 수 있게 해놨습니다. 근데 단자가 좀 헐겁더라고요. 이게 너무 헐거워서 살짝만 만지면 좀 이렇게 손 안 대면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. 이제 고객님한테 드릴 때는 이걸 이제 꺼서 드리면 되겠죠. 케이스팬은 버튼으로 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어제 뭐 테스트 몇 가지 해봤는데 이상 없이 잘 되더라고요. 그럼 오늘 고객님께 연락 드려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